네, 네, 한유진 씨 해주시고요.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시죠? 예, 안효주 씨. 예, 예쁘게 막 찍어도 막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기부의 큰 뜻을 품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초대된 사람들의 방송을 도와주며 마리텔 후원기금을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고 합니다. 네, 사실 제가 아이즈원이라는 친구들을 잘 모르거든요. 제가 마리텔 하우스에서 아빠와 함께 도란도란 살면서 있느라 아이즈원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, 마리텔 하우스의 막내딸 유진이는 이제 여러 손님들을 많이 도와드려야 하니까 되게 밝고 케어하고 적극적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아, 또 아이즈원으로서 저 안유진은 이제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, 열심히 하는 안유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본인의 역할에 매우 충실한 안유진 씨의 답변이었습니다. 네, 오늘 첫 제작 발표회여서 정말 너무 떨리고 긴장됐는데요.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첫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마리텔 V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리트 텔레비전 V2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차렷 인사! 네, 고맙습니다. 네 분 고생하셨고요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